안녕하세요. 노란 카잔타입니다. 지금 작업은 투싼 IX, 투싼 IX 로하다의 작업이에요. 연식을 한번 볼까요? 연식을 보시려면 이렇게 2012년식으로 적혀 있죠. 운전석 문짝 열면 A필라 기둥에 2012년식 차대본하고 다 나와 있어요. 키로수는 한 2만 정도 탔어요, 지금. 22만 키로. 그래서 지금 우리 운전자분이 증상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냐면, 핸들을 움직이거나 브레이크를 밟거나, 섰다가 출발할 때 약간 끄덕끄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밀림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점검한 결과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아예 뽑아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자, 요게 로하다이 저쪽 오목이 안쪽이고, 보시면 요게 이제 요 부싱, 요거는 그렇게 잘 나가진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홈 부위가 쫙 금해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요 원형 동그란 거 멤버 운전석 밑에 안쪽에 붙은 멤버 고무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완전히. 자, 이렇게 튀어 올랐어요. 원래는 신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비교가 돼요. 신품하고 부품하고 이렇게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날 거예요. 이렇게 옆에서 한번 찍어 봐 드릴게요. 이렇게 요 이제 부싱이 나가서 못 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거나 악셀을 밟거나 섰다 가다 할 때, 요게 막 움직여요.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미끌리듯이 두국 이런 식으로 약간 소리는 정확하진 않은데, 요런 식으로 요게 운전하는 사람 쪽에서를 보시면 엄청 신경 써요. 이게 핸들을 꺾어도 어떨 때는 뚜벅대고 어떨 때는 괜찮고, 요런 식으로 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지금 요렇게 같이 볼 세그가 붙어 있죠. 요건 노하다의 볼이에요. 이제 좀 오래돼서 녹이 엄청 쓸어 있죠. 자, 요거 이렇게 보시면, 자, 새거. 와, 강납니다. 광이 번쩍번쩍 나요. 파리가 낙상할 정도네요. 자, 요 고품 녹이 그냥 자글자글하죠. 이렇게 자글자글해요. 그쵸? 딱 비교가 되죠, 비교가. 이것도 같이 갈아줍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조그만 이런 흔들림이나 움직임에도 얘가 꽉 잡아줍니다. 아주 안 움직이게. 요거 이제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차 밑에서 보시면 아까 앞쪽에 부싱, 잘안 나간다는 부싱이 여기 장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요쪽에 아까 동그란 거 나간 거 있죠? 이렇게 뽑혀져 올라와서 고무가 찢어져서 그게 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체형으로 딱 Y자식 비슷하게 해서 일체형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체형으로. 그럼 요렇게 돼서 보면, 자, 여기 앞에 부싱, 뒤에 아까 동그란 부싱, 고개 그렇게 해서 일체형으로 해서 여기 앞에 요 드럼하고 로크암 쪽에 로하다의 볼까지 같이 아세이로 갈아지면 아무래도 좋겠죠? 로하다이 이렇게 제가 끼는 그 자체는 좀 혼자서 한 손을 쓰니까 못 찍어서 일단은 볼트를 가체결 했어요. 가체결에는 아직 다 조이지 않았거든요. 저 체결만 해놓고. 자, 가체결하고
그리고 17mm. 자, 이쪽엔 별난가 모르겠네요. 여기 안쪽 뒤에 거는 식혀야 됩니다. 이게 아 지지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 자, 스파나로 위에 잡고 조이면 안쪽하고 앞쪽하고 뒤쪽 17mm 19mm 볼트 다 조였어요. 그 다음에 로아다이 볼 볼트 17mm도 이렇게 뒤에 17mm 스파를 잡고요. 자, 전동 임팩으로 이렇게 조입니다. 그 다음에 핀이 있어요. 더 이상 너트가 야만해서 빠져나오더라도 안 빠져나오게 이 핀을 갖다가 이렇게 볼트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 사이로 이렇게 이렇게 해줍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이쪽으로 벌려주면 벌려줘서 이렇게 꼬부라트려요. 자, 그러면 혹시 이 너트가 야마가 난다고 야마가 산이 넘어서 뭉그러졌을 때 혹시 대형사고가 안 나게 빠져나오지 않게 이렇게 키까지 조립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퀴 조이면 작업은 끝나겠죠. 이제 마무리로 21mm 허브 볼트 바퀴 볼트 조이는 겁니다. 안 빠지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조여주면 작업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 로아다이 운전석 부싱이 어떻게 됐는지. 요 보시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쏙 빠져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면서 핸들이나 이런 차체 흔들림이 있어요. 오곡오곡 소리 나면서 진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감사합니다.